일단 저희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클라우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A사라든지 뭐 K사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또 어떤 점이 조금 틀린지 이제 그 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뭐 그게 뭐 시트릭스를 통해서 하든지 뭐그 하이퍼V를 통해서 하든지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VM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주류를 이뤄섰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고성능으로 가면 가게 되면 이그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성능을 VM이 뭐그낼 수가 없는 거죠. 뭐 VM 같은 게 기본적으로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깔리고 그 위에 또 게스트 OS가 깔리는 형태다 보니까 뭐 물리적인 서버의 어떤 성능이 한70%뭐 심하게는 6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물리적인 서버하고 비슷한 그 성능을 내기 위한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리 서버보다 훨씬 더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는 베어메탈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 물리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녹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가 물리 서버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 서버를 그냥 제공하는 데디케이트 서비스 콜로케이션에 이제 그런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웹 서비스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됩니다.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 VM과 상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뭐 단순하게 물리 서버를 그냥 콜로케이션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VM과 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프로비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웹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웹 서비스로 신청하고 10분 내에 저런 그 물리적인 베어메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특성들을 더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베어메탈 서비스들을 묶어서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웹 서비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VM으로 이제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좀큰 서비스, 게임 같은 걸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가 이제 초기에 막 플렉션이 심하고, 초기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 VM들 가격을 합한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비싸게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제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서비스들을 베어메탈이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해서 그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고객들은 이제 가장 경제적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계속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경쟁사 대비 최대 10배 빠른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10배 빠른 성능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고객이 내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내가 뭐 4코에 뭐 16기가 램을 사용하는 VM을 생성했다. 만약에 그것과 똑같은 성능을 내는 우리 그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면 최대 10배 이상 저희가 저렴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트리플 네트워크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스트의 그 네트워크 포트가 그 41G가 꼽혀 있습니다. 41G가 꼽혀 있는데 그중에 20G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퍼블릭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20G 네트워크는 이제 스토리지라든지 또는 그 여타 주변의 서버들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내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메가 네트워크는 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우리가 VPN 연결해서 이제 서버를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이제 그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G가 이제 그각 호스트마다 다 꼽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네트워크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어택을 받게 되는 케이스에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코트가 죽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장애가 이제 커블링망에서 뭐 어택을 받거나 또는 뭐그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태가 벌어졌을 때그 네트워크 코트 전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애 대처가 상당히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도 이제 매니지먼트 포트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버를 제어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프라이빗 포트를 통해서 이제 그 여타 서버들과 묶여 있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로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 DNS 서버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타 서버들의 어떤 통신은 계속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안정성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API를 뭐 2000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개수가 한 200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0개 정도의 API를 제공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VM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제 API를 위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들에 관련된 API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VM에 대한 API뿐만 아니라 그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하드웨어 그 네트워크 모든 것에 대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다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PI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 API를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일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서버 컨트롤에 대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자동화하는 수준까지도 이제 API를 통해서 엮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쿨루라는 서비스입니다. 쿨루는 이제 그뭐 페이스북 게임으로 좀 많이 유명한데, 그뭐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저게 링킨파크죠. 링킨파크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밴드가 있습니다. 락밴드. 락밴드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뭐 3D MMORPG 비슷한 그런 게임인데, 지금 그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뭐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이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류의 이제 MMORPG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객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사용자들 간의 유저 커뮤니케이션이나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니즈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장 고민했던 거는 향후에 예측 불가능한 인프라, 뭐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할지, 뭐 얼마나 사용자들이 증가를 할지, 또 언제 어느 시간에 증가를 할지, 그런 것들을, 뭐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런 걸 예측하기가 힘든 게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회사는 신생 회사로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데 먼저 이제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또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에 사람을 충원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또는 이제 그런 투자 비용들을 또 나눠서 서버를 구매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하는 것들보다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주로 주업에 좀더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런 게 이제 그쪽의 니즈였고요. 그세 번째는 뭐 이거는 뭐그 기본적으로 과거의 레가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될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뭐 BP가 넘을 거야,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서버를 갖다가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걸 이제 IDC 데이터센터에 뭐 장기 렌탈 계약을 해서 서버를 넣고 셋업을 하고 게임을 이제 거기다가 뭐 디플로이 하는 그런 형태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 뭐 국내 게임 회사들, 이게 게임 회사들, 모든 게임 회사들이 그렇다시피 게임이라는 게 이제 허경기 때는 괜찮은데, 이 허경기가 아니고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인기가 떨어지는 때가 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하드웨어 인프라들의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아도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우리 IDC는 지금 1년 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뭐 쓸모없는 공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성능 베어메탈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게임 서비스, 그러니까 특히 MMORPG 형태였던 게임을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런칭하는 것, 그거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 그 글로벌 이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글로벌 니즈에다가 글로벌 그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베어메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페이지고 모델로 진행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뭐 사례로 들어드릴 것은 이제 티켓닷컴인데요. 이 티켓닷컴은 지금 현재 동남아 최대 어떤 티켓 예매 사이트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티켓 예매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티켓닷컴은 그 사실은
지금 그 티켓닷컴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경쟁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사실 후발주자였거든요. 후발주자였었는데 사실 2012년도 한해 동안 이제 경쟁자로 누르고 여기서 지금 동남아 최대 사이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한류역풍하고도 이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건데, 이제 빅뱅 그 인도네시아 콘서트 이제 예매를 했었어요. 예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티켓닷컴과 그 마이티켓, 경쟁사였던 마이티켓닷컴, 이게 이두 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빅뱅 그 티켓을 예매를 했었는데, 티켓닷컴에서는 10분 만에 5천석 전석, 판매한 5천석이 전역 그 매진되고 서비스가 그런 어떤 판매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실 그 마이티켓은 그 당시에 이제 예매자가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서비스가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 장애가 일어나서 뭐 거의 티켓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사실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티켓닷컴이 이제 동남아에서 그뭐 1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일단 높은 성능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티켓닷컴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한그이 경쟁이 심한 분야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도 그렇죠. 온라인 비즈니스는 사실 DDoS 공격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받죠. 이런 DDoS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그런 것, 그리고 그런 그 특히 티켓닷컴은 이전에 또 이쪽도 레가시에 있었는데, 그 레가시에 있었다가 저희 그 인프라로 옮겼을 때그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약75% 정도 감축이 되었었다, 뭐 이런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트럭은 이건 이제 광고 회사인데요. 사실 이런 광고 회사 요즘 광고 회사들은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광고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버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두 번째는 그런 분석과 분석의 결과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웹페이지가 로딩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고가 같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최대한 100ms 언더에서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와 또는 그 서버에서 그 분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00ms 언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니즈가 있던 고객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가 지연 시간, 레이턴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 뭐 사용자들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변수가 많게 됩니다. 그런 변수에 맞춰서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갖다 확장하고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배너 광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이쪽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디플로이 할수 있느냐, 이세 가지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였었고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 여기서는 저희 그 소프트웨어의 그 하이브리드 상황 그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VM과 베어메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존들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고성능 환경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를 통해서 30ms 언더 이하의 어떤 그 분석 응답 시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데이터 센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글로벌로 빠르게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마그마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앱 개발 회사인데요. 이제 이쪽에서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이 그 안드로립이라는 이제 그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을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도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것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많은 이제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마그마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실제 이제 주 고객은 유럽에 있지 않고 이제 특히 북미 쪽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마그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품질이 필요했었고, 이제 그런 서비스 확장, 서비스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통계 분석이라든가 데이터에 관련된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성능의 이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하게 이제 디플로이 하는 게 필요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재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니즈가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글로벌로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뭐 글로벌 내가 유럽이면 유럽의 IDC 계약을 하고 거기에 서버를 사서 집어넣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서버를 사서 다시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뭐 디플로이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거의 뭐 몇 개월이 걸려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 이제 이 그 마그마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 그 소프트웨어의 그 베어메탈 서비스와 그런 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리를 드리자면 그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이제 장점들이 첫 번째는 고성능의 안정적인 인프라 그리고 그런 인프라 환경을 이제 단순히 VM뿐만 아니라 이제 베어메탈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그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환경 그리고 그런 유연한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그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지출을 가장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40개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한 이제 글로벌 진출에 아마 최적인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